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오늘 분석을 할 얼굴은 아주 예쁜 얼굴인데, 어디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 애매한 얼굴인데요. 얼굴에 디테일한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썹도 가지런하니 예쁘고, 눈도 크고, 코도 방방하니 좋으며 입술도 도톰한 예쁜 얼굴입니다. 얼굴 가로 길이, 얼굴 세로 길이 비율로 보았을 때 동양인 평균인 1대 1.3보다는 1대 1.5에 가까워서 갸름해 보이거나 혹은 약간 긴 얼굴형인데요. 이마, 중안부, 하안면부 중에 딱히 어느 한긴 부분이 없는 1대 1대 1 비율입니다. 이러한 얼굴에서 코가 약간 좀 퍼져 보인다고 하여서 콧볼 축소를 하게 되면 이 갸름했던 얼굴이 자칫 콧볼이 이렇게 줄어지면서 긴 얼굴로 변할 수 있으니 신중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이 예쁜 얼굴 중에서 2% 부족하다고 볼수 있는, 그러나 잘못 손댔다가는 성형한 티가 아주 많이 나게 되는 하안면부, 즉 인매를 어떻게 하면 예쁘게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랫입술에서 턱끝까지의 선을 그어보면 약간 턱이 뒤로 들어가 경사진 것을 알수 있는데요. 오른쪽 사진이 턱이 심하게 들어가 있는 얼굴형인데 왼쪽은 그보다는 좀 덜하긴 하지만 입술에 비해 턱끝의 발달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입술보다 턱끝이 들어간 턱을 무턱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무턱을 교정하는 성형수술법으로는 뼈를 수술하는 방법, 이물질을 턱에 넣는 방법, 지방을 이식하는 방법, 필러를 주사하는 방법 등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에드워드 테리노라는 미국 성형외과 의사의 책에서 따온 그림인데요. 미국 학회에 가서 이분의 발표를 들으면 어떻게 한마디 한마디가 다 금과 옥조라 단번에 대가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분입니다. 흑학설하고 1번에 턱뼈 절골술은 아래 턱뼈를 이렇게 잘라서 전방으로 슬라이딩 시켜서 턱끝을 돌출되게 한다는 슬라이딩 제니오플라스티라는 수술 방법인데요. 보형물이나 지방을 추가로 넣지 않으면서 턱뼈 자체에서 해결을 보고자 하는 방법인 만큼 오른쪽과 같이 긴 무턱 혹은 큰 무턱일 경우에는 효과가 좋습니다만 턱뼈 자체가 크지 않는 작은 턱뼈인 경우에는 전방으로 이동하는 뼈 자체가 작기 때문에 교정 효과가 적습니다. 즉, 이 없는 살림에 뼈 조각을 빼어서 앞으로 내주는 셈이기 때문에 턱은 작은데 턱끝은 앞으로 돌출되어 일명 강남성계 삐약이 얼굴형이 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턱끝에 이렇게 실리콘이나 매드포어 혹은 본 시멘트 등의 이물질인 보형물을 삽입하는 방법인데, 잇몸과 입술 사이의 점막을 횡으로 이렇게 확 절개하지 않고, 이와 같이 불편하게 세로로 이렇게 두 개를 점막을 절개하는 이유는, 턱끝 살이 턱끝뼈에서 아래로 흘러내려 처지지 않도록 잡고 있는 빨간색 화살표의 턱끝 이근의 손상을 조금이라도 덜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얼굴 보형물 수술의 세계적인 대가이신 에드워드 테리노 선생님은 입안 절개를 하지 않고 이렇게 턱끝 아래쪽의 피부에 절개를 하여 턱끝 보형물을 삽입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흉터에 대한 염려 때문에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턱끝 이근 손상을 최소화하여 일명 마녀턱 부작용을 예방하는 것인데, 흉터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보형물을 넣고 나면 턱끝은 파란 선으로 돌출이 되는 반면, 보형물 옆쪽 턱선은 빨간 라인으로 함몰이 되는 턱끝 옆 턱선 함몰 부작용이 있는데, 이에 교정에 대해서는 따로 동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테리노 책에 나온 턱끝 보형물을 삽입한 후
턱근육 턱선 함몰 부작용의 사례인데, 볼살 처짐까지 이렇게 있게 되면 턱 라인이 더욱 흉하게 되겠습니다. 턱 끝에 필러를 주사하는 것은 제가 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오늘은 턱끝 지방이식을 예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턱끝을 돌출되게 한다면 앞쪽 화살표뿐만이 아니라 아래쪽 화살표 방향으로도 턱이 늘어나 얼굴이 더 길어지게 될 텐데, 이를 예방하려면 빨간색 턱 라인을 파란색 턱 라인으로 노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옮기게 되면 턱 길이는 짧아지게 되면서 턱 돌출은 앞으로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 여성분에게 적용하여 본다면, 분홍색 턱 라인이 원래 턱뼈 하단부라고 할때 하관 길이는 노란 화살표 길이만큼이겠습니다만, 무턱 지방이식을 분홍색 선에 하는 게 아닌 파란색 선에 있는 턱 부분에 엣지를 살리는 미세 지방이식으로 턱 라인을 아주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만들게 된다면 하관이 길어지지 않고 도리어 노란 화살표만큼 짧아지면서 무턱 교정이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분은 원래 예쁜 얼굴이었는데 약간은 긴 얼굴, 그리고 약간은 무턱으로 인한 인매 부조화를 파란 선 라인으로 턱 라인을 옮겨주는 아주 그 디테일한 지방이식으로도 그 얼굴을 짧게 하면서 입꼬리를 받쳐서 올려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God is in the details 라는 말을 좋아하는데요. 그 명품 중고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제 친구의 경우, 어떤 물건에서 자크를 한번 닫았다 열었다 하면 그게 진품인지 짝퉁인지를 바로 알아맞히더라고요. 만일 피카소의 그림을 제가 본다고 했을 때 이게 중3이 그린 건지 피카소가 그린 건지 뭐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예쁜 얼굴을 진짜 그2% 부족했던 부분을 디테일하게 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